쿠팡이 지난 1분기에 사상 최대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경신했습니다. 이로써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적자 기업 꼬리표를 완전히 끊어냈는데요. 특히 업그레이드된 물류 서비스인 로켓그로스가 가파르게 성장하며 올해 첫 연간 흑자 달성의 청신호를 켰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쿠팡이 연간 흑자 달성의 청신호를 켰습니다. 쿠팡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0% 늘어난 7조 3,990억 원을 기록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1,362억 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3분기 연속 흑자 행진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상품군, 로켓 배송 확대, 특히 상품 가격을 올리거나 고객 혜택을 축소하지 않고도 마진을 개선한 운영 효율화가 호실적의 비결로 꼽힙니다. We continue to defy the broader slowdown in the retail market because we offer customers something very different to the limited assortment and high prices they see in offline retail. And there's immense potential to amplify that value and growth by increasing selection on Rocket Delivery. 특히 로켓 배송 확대를 이끈 로켓그로스 서비스가 쿠팡의 추가 성장을 이끌 신무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켓그로스는 쿠팡이 오픈마켓 판매자의 상품과 보관, 재고관리, 포장, 배송, 반품을 모두 담당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판매자가 입고만 하면 고객이 로켓 배송으로 물건을 받아보기까지 모든 과정을 쿠팡이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김범석 창업자는 로켓그로스를 통한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90% 늘어났고 앞으로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로켓 배송 선택지가 대대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와우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쿠팡이츠 배달 음식 할인 혜택을 런칭하겠다고 밝혔는데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과의 유료 멤버십 경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쿠팡은 매출 규모로 전통 유통기업인 신세계, 롯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만큼 충성 고객 확보와 수익성 개선에 힘을 쏟아 국내 1위 유통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개척 중인 대만에서의 자신감도 드러냈습니다. 김 창업자는 지난해 대만에 진출한 로켓 배송과 로켓 직구 사업에 대해 한국에서 로켓 배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 봤던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무한한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